우주의 별에서 사람이 살며 사람이 사람을 과학기술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만드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다른 별에서 행성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신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문명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신비하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존재를 신적인 존재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했습니다. 이것은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들은 한 분이 아닌 여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했습니다. 지구의 인간도 이 생명나무, 즉 생명나무는 과학기술입니다. 이 생명공학기술을 터득을 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개발해서 생명나무 실과 생명을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까 하고 염려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들이 인류를 교화시키기 위해 각 시대에 맞춰 모세, 마오메, 부다 등등 지구상의 종교를 주요 종교를 창시한 선지자들을 보내온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출현했습니다. 인류는 이두 선지자의 인도함을 따를 때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낙원 시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낙원 시대는 17세, 18세의 연령으로 젊음으로 젊은 육체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아서 오직 줄곧만이 있는 사회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 이 한반도의 38 휴전선에 설립되는 이 아리랑 동산이 바로 이 하늘의 역사이며 이 역사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누구나 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인류는 이제 과학적 생각으로다가 깨어나야 합니다. 이제 신비감에 신비한 것을 쫓아서는 안 되고, 이제 과학적 사고로다가 사물의 이치를 밝게 볼줄 알아야 합니다. 이 과학적 생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과학적으로 원자 단위의 물질을 조합을 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창조주 아버지는 육신으로 살아계신 사람입니다. 창조주 아버지는 바로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사람과 똑같이 생긴 사람입니다. 창조주 아버지의 과학기술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과학적으로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 전지전능한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이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또 모든 현상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한 문명의 단계입니다. 과학기술이 그렇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 특히 영국 밀밭에 이렇게 미스터리 서클이 나타나는 모형인데, 이 모형이 바로 이 서클이 바로 이 엘로힘, 인류를 창조하신
아버지들이 만드는 서클입니다. 아버지가 귀환할 때가 돼서 지구에 다시 올 때가 돼서 이제 아버지를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도형들을 많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도형은 줄리아셋이라고 1996년 7월 6일 날 스톤헨지 부근 밀밭에서 생긴 서클입니다. 이 크기가 몇백 미터씩 됩니다. 이 미스텔 서클의 그 진실성이 있는데, 이렇게 아버지 엘로힘이 만든 미스텔 서클은 이렇게 생물학적 마디가 생겨서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이렇게 밀밭에 이렇게 도형이 나타나려면은 밀밭, 밀이 일정한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굽어져 쓰러져서 이렇게 문형을 나타내는데, 미리 구부러져 쓰러질 적에 이렇게 생물학적 마디가 생깁니다. 사람이 밟아서 만든 물때는 이렇게 구부러지는데, 부러지는데, 꺾이죠. 근데 아버지 엘로힘이 만든 밀대는 이렇게 생물학적 마디를 형성해서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그러므로 수학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하늘에다가 이렇게 이것이 UFO입니다. 이 하얀 점 하나하나가 UFO 수백 대가 이렇게 모습을 그렸는데 이것은 사람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여기가 위에가 상투머리고, 여기가 눈이고, 이 부분이 눈입니다. 상투머리, 눈, 여기가 코 부분이고, 귀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 긴 머리를 늘여트리고, 고무줄로 묶었습니다. 이렇게. 등, 엉덩이, 여기가 팔, 이렇게. 엉덩이, 다리. 그래서 이게 두 선이 있는데 이것은 휴전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휴전선이 남방 한계선과 북방 한계선으로다 이렇게 두 선이 쳐져 있죠. 그 선이 동서로 길게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길게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 바로 아버지를 맞이할 대사관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엘로힘께서는 아버지가 이제 지구에 귀환을 해서 깃들, 대사관을 만들어주기를, 지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엘로힘을 맞아들일 대사관을 휴전선에 짓는다면, 남북의 분란을 막고, 이제, 동방의 등불로 피어나 전 세계를 통일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이 지구 인류를 다스리시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류의 전장도 없고, 기아도 없고, 굶주림, 배고픔, 다툼도 없고, 오직, 평화의 낙원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모형은 그 역사를 맡은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늘에다가 UFO로다가 그 사람의 모형을 그린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생겼는데, 이 UFO가 그린 사람의 모형과 이 사람의 모습을 비교를 해 보십시오. 뒷머리는 고무줄로 묶고, 이렇게 상투머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서는 50으로 행분이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고 되어 있고, 불교에서는 또 미륵불이 출현하신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데, 그 도형을 가지고 오는 것이, 여기에 보면은 육각별이 있습니다. 이렇게. 육각별이 바로 이 모형이죠. 여기 뒤에 있는 이별 모양이 바로 이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맡은 분이 이 도형을 가지고 나오는데, 간디 철학의 비폭력, 무저항, 불복종으로
미륵불이 출현하신다는 뜻으로다 이렇게 밀밭 밑에 서클을 그린 것입니다. 바로 이 도형을 나타내는 문양과 간디가 그려져 있습니다. 간디 철학을 나타내는 것이죠. 간디 철학은 비폭력, 무장, 불복종이죠. 그렇게 해서 38 휴전선에 이제 아리랑 동산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설립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밀밭이 미리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생물학적 마대를 형성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아직 지구상에 없죠. 이렇게 마대가 형성돼서 이 서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서클은 마디가 이렇게 생물학적 마디가 생기고 가짜 사람이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것은 이게 부러져서 꺾여서 이렇게 수확을 할수 없게끔 꺾여버립니다. 자라지 않죠. 더 이상 미리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생물학적 마디를 만들어서 도형을 만들기 때문에 수확에는 추수를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소출에는 전혀 지장이 없이 충분한 수출이 다 됩니다. 이렇게 1열이면은 이렇게 미스테리 서클이 거대한 미스테리 서클이 큰 거는 200m, 400m씩 되는 것들이 그 아주 짧은 시간에 단몇분 만에 순식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유럽에서는 지금 종교가 사라지는 이유가 이런 사실들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비한 것을 쫓지 않고 환상에 취하지 않고 이제 이성적으로 의식적으로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류의 기원과 인류가 이제 안고 있는 문제, 또 인류가 앞으로 나가야 될 미래에 이렇게 모든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모든 종교에서 오식을 한 분, 모든 종교에서 오식을 한 분이 이미 지구에 와 있습니다. 그 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이제 제시하는 대로 따라 이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제 폭력이 없고 이제 무사히 인류의 문제를 모두 해결을 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낙원 사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다가 또 금융적으로다가 이 모든 문제가 자연적으로다가 자연재해적으로다가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 엘로힘을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그 창조자본질을 마련할 전당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38선 자두의 아리랑 동산을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 설립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